페이지 90페이지 관계사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던 접속사는 살짝 건너뛰고 오늘하고 내일에 걸쳐가지고 관계대명사 잘하면 오늘에 끝낼 수 있을지 사실 관계대명사 제대로 하려면 2시간을 나눠야 되는데 아주 세세한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봅시다. 관계대명사를 보도록 하죠. 응? 접속사? 관계대명사하고 가정법을 먼저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이 있으면 접속사, 뭐 조동사, 또 시간이 되면 뭐 대명사, 이렇게 이제 자질구레한 것들을 하도록 할 거예요. 굵직굵직한 거, 관계대명사를 보도록 합시다. 관계대명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관계대명사란 뭐냐라고 물어보면, 자, 관계라고 하는 말과 대명사라고 하는 말의 혼합이잖아요. 관계는, 즉, 연결을 나타내요. 연결은 문법적인 용어로 접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한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는 문법책들도 상당수 존재하지요. 이 접속사하고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연결하면서 연결 그 다음에 뒷문장에 대명사 역할, 대명사. 그래서 이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봅시다. 밑에 예문을. 자, Do you know the woman? 너그 여자를 알고 있니? She is sitting on a bench. 그녀는 벤치에 앉아 있어. 이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 즉 접속을 시켜보면 너는 벤치에 앉아 있는 그 여자를 아니? 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이 완성이 되죠. 그게 바로 밑에 있는 관계 대명사로 연결한 바로 이 문장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문장을 연결하느냐? 느낌적으로 하면 되죠. 느낌으로 빠바박 촥촥촥 이렇게 하면 관계되면서 연결되는데 우리는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연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먼저 두 문장에서 중복된 부분을 찾는다. Do you know the woman 할때그 the woman과 she's sitting on a bench 할때이 she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는 중복된 부분이죠. 저기에서 어떻게 잘 연결해서 문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둘 중에 선행사를 파악한다 라고 나왔죠. 사람인지 사물인지 선행사. 선행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는 그 여자 아니? 그녀는 벤치에 앉아있다. 그런데 이걸 한 문장으로 했을 때 너는 벤치에 앉아있는 여자. 선행사는 얘 1번과 2번 이둘 중에 하나가 선행사예요. 해석을 해보니까 벤치에 앉아있는 여자. 이 여자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게끔 되죠. 그때 꾸밈을 당하는 저 the woman 이 단어가 선행사인 것이죠. 그러면 선행사까지 써주면 돼요. Do know the woman까지 써줘요.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사물동물. 사람일 때는 who나 whom을 쓰고 사람이 아닐 때는 which를 쓰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뒷문장을 봐라. 뒷문장에서 아까 두 번째 있던 중복된 부분 중에 나머지 단어, 이 she라고 하는 녀석이 남았죠. 이 녀석이 소소, 주어냐, 목적어냐, 소유격이냐, 이세 가지 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봐주면 돼요. 이때 she라고 하는 것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할때 관계대명사는 뭘 쓸까요? who를 쓰죠. 사람. 주격 이렇게 되는 거니까 who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who를 쓰게끔. 그래서 이 who를 선행사 뒤에 적어 놓고 이게 관계 대명사죠.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접속시켜 주는 거고 대명사 관계 대명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뒤에 나와 있는 중복 안된 중복된 것 중에 선행사가 아닌 나머지 저 she라고 하는 대명사를 이 who가 대신해 줘요. 관계시켜 주면서 대명사 역할까지 얘가 하는 거죠. 관계 대명사는 이 대명사를 먹었죠. 먹어버린 문장의 나머지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우리가 말하는 너는 벤치에 앉아 있는 그 여자를 아니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의 한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참고로 뒤에 나와 있는 who is sitting on a bench 할때이 문장은 명사를 꾸며주죠. 명사 수식하는 게 뭐게? 그렇죠. 명사를 수식하는 건 형용사라고 했죠. 그럼 얘는 문장이에요. 그럼 뭐가 된다? 형용사 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은 우리가 문법적인 용어로 형용사절이라고 하고 해석은 이 똥싸가 나왔으니까 똥싸하는 명사 앉아 있는 여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어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 녀석을 우리는 주격 관계 대명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한번 볼까? 쇽. 자, 지연이 is a girl. 지연이는 소녀다. I have loved her. 나는 그녀를 사랑해왔다. 그러면 지연이는 내가 사랑했었던 소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중복된 부분이 무엇과 무엇일까요? 걸도 되고, 허도 되고, 지연도 되죠. 뭐 어떤 걸 중복된 부분을 해야 될까요? 지연? 걸로 해야 돼. 왜냐면 지연이가 내가 사랑했던 소녀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내가 사랑했던 지연이는 소녀다. 이건 좀 이상하죠. 지연이가 내가 사랑했던 소녀야. 이렇게 된 거고, 내가 사랑했던 지연이는 소녀야. 소년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게 해도 좀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어색하죠. 그래서 중복된 부분을 a girl과 her를 중복된 것으로 보고, 선행사가 그러면 두 단어 중에 어떤 게 선행사예요? 어떤 게 꾸밈을 당하죠? 지연이는 girl이에요? her예요? her? girl? girl이죠. 지연이는 내가 사랑했던 소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러면 girl까지 써줘요. 지연이 is a girl. 선행사가 girl은 사람이고요. 뒷문장에서 her는 주어예요? 목적어예요? 목적어죠.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니까. 주어격이고 목적격일 때 관계되면서 뭘 쓰죠? whom을 쓰죠. 일단 whom을 여기다 이렇게 써주고, whom이 뭘 먹었어요? 관계 대명사니까 둘 중에 남아있는 거 얘를 먹었어. 먹어버린 문장의 나머지 이렇게 해주면, 아까 마찬가지로 주어 똥싸 넣으면 주어가 똥 싸는 명사, 내가 사랑했던 소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목적어를,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먹었기 때문에 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장을 연결할 때 이 문장 연결하는 방법, 이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의 종류에서, 자, 사람, 자, 주격, 목적격, 소유격 할 때 이것들과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에서 who, whom, which, which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재밌는 건 주격, 목적격에 다 뭘 쓸 수도 있다? 이 that를 써도 돼요. 소유격은 안 되지만 주격, 목적격, 사람이건 사물이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that를 쓸 수 있죠. that는 굉장히 만능의 관계 대명사예요. 그러면 전반적인 설명이었고,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도록 할게요. 방금 내가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얘네들은 문장을 꾸며주는 단어를,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관계 대명사가 나오고 뒤에 있는 문장은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절이에요. 왜 불완전할까요? 왜 뒤에 여기 나와 있는 whom I have loved나 is sitting on the bench는 왜 불완전하게? 그렇죠. 관계 대명사가 대명사를 다 먹어버렸죠. 여기서는 주어를 먹어버렸고 얘는 목적어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 돼요. I have love. 난 사랑했다. 선생님, 말 되잖아요. love는 누구누구를 사랑하다 라고 하는 타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으면 I love 이런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말로는 나는 사랑해. 말이 되는데요? 완전한데요? 그렇지 않아요. 영어에서 love는 타 동사. 목적어를 꼭 취해줘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없으면 불완전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불완전한지 완전한 문장인지를 구분하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거나 성인이 되어서도 이 문장을 보고 이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게 동사하고 밀접한 관계를, 그래서 내가 이 특강할 때 첫 두 번, 세 번, 두 번에 걸쳐가지고 동사를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고등학교 때까지 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주격관계 대명사는 어떻게 생겼냐면, 잘 보세요. 관계 대명사가 나오고 여기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어가 없어. 주어가 없고, 그러면 이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의 주어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선행사가 있죠. 자, this is the man. 이쪽은 사람이야. who 또는 that lives next door.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 who나 또는 that를 써도 상관없어요. who나 대신 뭘 먹었냐면 he라고 하는 대명사를 먹었겠죠. he가 누구야? the man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e 다음에 lives가 나온 것처럼 the man은 3인칭 단수니까 live에 s를 붙여줘서 이게 수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에서도 종종 나와요. 저기다 live 이렇게 써놓으면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이죠.
왜? He live란 말은 없거든요. He lives 이렇게 되겠죠. The book which 또는 that 관계대명사죠. 어? 이렇게 되는 거구나. Desk 위에 있는 그 책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Desk 위에 있는 책이에요. Desk 위에 있는 책. 자, 여기에 원래 that가 뭘 먹었냐면 the book, 즉 it을 먹었겠죠. It is on the desk. The book is mine. 그 책은 내 거다. 그것은 책상 위에 있다. 이런 문장이 책상 위에 있는 그 책은 나의 것이다. 이런 문장이 된 거예요. 다 관계대명사. 이게 주관된지 보려면 뭘 보면 돼? 뒤에가 바로 동사가 이렇게 나오면 주관돼요. 관계대명사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왔죠. 관계대명사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왔죠. 주어가 없어요. 왜? 먹었으니까. 목관대는요, 쉬워요. 목관대는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도 나오고 동사도 나오게끔. This is man I met. 내가 만났던 남자. 이렇게 되는 거죠. 목관대예요. 왜? 목적어가 없잖아요. 주관대는 당연히 아니겠죠. 이 주어 있으니까. The book I bought yesterday. 내가 어제 샀던, 나는 샀던 무엇을? 그 책을 샀겠죠. 내가 샀던 책은 재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생긴 거, 문장의 생김새만 보고도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면 아, 이 앞에 목관대 자리군.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아, 이 앞에는 주관대 자리군. 문장의 구조를 보고도 여러분들이 자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자, 봅시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This is the man. 이쪽은 사람이다. 뭐. 그 사람의 이름은 레온이다. 원래 여기 후스는 히스가 있었겠죠? His name is Leon.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중복된 부분이 the man하고 히스가 중복이 돼서 사람이고 소유격이니까 후스를 쓰고 후스가 히스를 먹어서 이렇게 됐죠. 뒤에가 완전한 이름이 레온이다. 근데 그 남자의 이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뒤에 주어 동사 목관대하고 좀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목관대는 뒤에가 목적어가 없는데 여기는 목적어가 아니거든요. 잘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좀더 깊이 들어가는 건한번더 보시고 삽입절. 나중에 대학교 때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 시험 같은 걸볼때 있죠. 어른이 돼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영어 나오잖아요. 거기 영어에 예전에 잘 나왔던 그래서 많이 가르쳤던 그런 문제죠. 잠깐만. 삽입절이란 건 무엇이냐면 자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을 먼저 봅시다. He is a boy. 그는 소년이야. I think that he is honest. 나는 생각해 그가 정직하다고. 물론 이때 이 that, think 할때 that는 접속사, 목적어 역할하는 종속 접속사 that는 생략해도 돼요. 그래서 I think he's honest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는 소년이고 나는 그 소년이 정직하다고 생각해. 이걸 한 문장으로 관계대명사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는 내가 생각하기에 정직한 소년이다 이렇게 되겠죠. 먼저 중복된 부분이 뭐가 무엇이냐면 boy하고 he죠, he. 선행사가 뭐가 돼? 내가 생각하기에 정직한 소년 하니까 he가 아니고 boy가 선행사예요. boy까지 써주죠. boy는 사람이고 뒤에 he는 주어죠. 그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두번 있나. 그래서 주격, 사람일 때 주격 관계대명사와 후죠. 후가 뭘 먹었어요? he를 먹었죠. 먹어버린 문장의 나머지 I think it's honest. I think it's honest. 이렇게 되죠.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요. 자, 이후 자리 이렇게 비워놓고, 이렇게 비워놓고, 어디갔냐? 후 자리 이렇게 비워놓고, 여기에 알맞은 관계대명사를 쓰시면 학생들이 다 어떻게 속냐면, 사람이네? 후 아니면 훔이다. 뒤에, 주어동사네? 나는 생각한다. 그 소녀를. 이렇게 되겠지? 목관대, 훔, 맞았지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목관대가 아니고 뭐예요? 여기에 있는 주어죠.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훔 쓰면 안 되고 후 써야 돼요. 오케이? 이래서 많이 실수해. 또 이런 문장을 내놓고 해석해 보세요라고 하면 이거 해석해 봐. 이렇게 하면 그 소녀는 나는 생각한다. 정직하다. 아, 이상하네. 이건 짧으니까 문장이 해석이 되는데 만약에 문장이 두 줄, 세줄 되는 긴 문장이었을 경우에는 삽입구를 잘못 보면 해석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뒤에가 바로
관계대명사 뒤에 I think, I believe, I know, 뭐, he says 뭐 이런 게 나오면 어? 뒤에 동사가 또 있겠군. 이렇게 넘겨짚어서 이건 주관대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자꾸 흔들리지 이게? 건물이 흔들리나 봐 지금. 아니 다른 쪽에서 이렇게 벽을 퉁 쳐도 흔들려요. 사실 우리는 못 느끼는데 이제 저쪽에 문도 쾅 안 닫았는데 왜 흔들리지? 귀신 있나 봐. 벽 속에 누가 갇힌 거 아니야? 위에서 누가 뛰나? 봅시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보죠. 자, 관계 사절의 전치사가 관계 대명사 앞으로 도치될 수도 있다. 어떻게? 자, This is the man. 이쪽은 남자다. I speak of. 내가 말했다. 그 남자에 대해서. 그러면 이쪽이 바로 내가 말했던 그 남자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Speak of가 누구누구에게 대해, 누구누구에 대해 말을 하다란 말이잖아요. 이때 이 of는 어디로 갈 수도 있다? 관계대명사 앞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of whom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또는 수민에서 선. 수민은 아들이 있다. whom she's very proud of. 원래 of 다음에 him 이렇게 돼 있었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먹은 whom이에요. 근데 이 of가 어디로 갈 수도 있다? of whom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this pen, 이것은 펜이야. Chan wrote the book with the pen. 채는 그 펜을 가지고 책을 썼지. 그러면 이것은 채안이가 가지고 썼던 펜이야. 중복된 부분이 the pen하고 뭐예요? the pen이죠. 선행사가 뭐가 되겠어요? 가지고 쓴 펜이 그 펜이죠. 펜까지 써줘요. 자, 뒷문장을 봐라.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건 전치사의 목적격, 전치사의 대상어라고 해요. 그래서 목적격을 쓰죠. 목적격은 관계되면서 뭐다? which야. which가 뭘 먹었어? the pen을 먹었어. 먹어버린 문장의 나머지를 써요. 여기에 with가 여기 있었겠죠. 근데 어디로 간 거야? 뭐 여기 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생략 가능한 관계대명사는 안 나왔나? 여기에 나왔구나.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 이거 하나 볼까요? 계속적인 용법의 위치. 이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하는 건 콤마가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에 나오는 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콤마 없이 나왔던 것 전부 다 관계대명사의 한정적인 용법이에요. 계속적인 용법은 아닌 것이죠. 흔들렸지? 흔들렸어 방금. 흔들렸어. 못 봤어? 그지? 컬러병 하나면 돼. 계속적인 용법의 회치 읽어보도록 하죠. 계속적인 용법의 위치는 자 보세요. 앞문장 형용사 또는 구절 절은 문장이죠. 이런 것들을 선행사로 원래 선행사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문장 전체나 뭐 단어나 이런 것들을 선행사로 받을 수 있대요. 정은이는 부유하다. 콤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불행하게도 나는 그렇지 않다란 말이죠. 나는 그렇지 않단 말은 나는 부유하지 않다란 말이죠. 선행사가 형용사네. 이럴 때는 위치만 써요. 지은 try to solve the problem. 지은은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는데 콤마 위치 있으면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것이 뭐예요? 문제를 푸는 것이죠. I say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Which made Yebin angry. 그리고 그것이 예빈이를 화나게 했다. 그것이 뭐예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이렇게 선행사가 단어,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 명사가 아니고 문장 전체인 경우라든지 또는 뭐 특정한 투부정사 구라든지 이럴 때는 관계되면서 뭘 쓴다? which. 그리고 해석은 그리고 그것은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의 용법. that은요 that은 여기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that를 주로 쓰는 경우는 내가 따로 적어준 거 있죠. 여기는 없지만 그냥 내가 that만 쓰는 경우 that만 쓰는 경우는 주로 선행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선행사에 사람하고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사물이 동물이나
사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선행사의 사람. 사람이면 후거, 사물이면 휘치인데, 너는 벤치에 앉아있는 그 여자와 그녀의 개를 알고 있니? 뭐 이렇게 되면은 선행사가 여자하고 개가 되죠. 그럴 때는 뭘 쓰지? 하지 말고 뭐만 쓰면 된다? 됨만 쓰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선행사에가 뭐가 붙어있냐면 누가 중얼중얼 하죠 지금. 최상급, 서수, all, every, each, each, 그 다음에 뭐뭐 띵, 최상급, 서수, all, every, 띵! 이런 것들이 나오면 관계대명사는 많은 게 나오면 재밌죠. 최상급, 서수, all, every, 띵!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만 써요. 세 번째, the only woman 하면 유일한 여자, the very girl 하면 바로 그 소녀, the same 하면 같은, the last 하면 마지막, the only very same last, the only very same last가 또 선행사에 붙어 있으면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that만 써요. 최상급 서수, average, thing, the only very same last, 이런 것들. 네 번째, 의문사로 시작되는, 의문사가 있는 문장에 관계대명사를 쓸 때는 that만 써요. 일단 이렇게 외워놓고 이걸 좀 설명해 놓은 게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선행사가 부정대명사 all, every, each, 뭐 any, no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all that glitters that만 쓰죠. 선행사 앞에 한정어, the only very same last, 최상급 서수, all, every, each,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붙어 있을 경우에는 that만 쓰죠. This is the best movie, 최상급이죠. She is the only woman, the only가 붙었죠. 이런 거, 이때는. 그 다음에 의문사, 의문사가 있을 때 who, that is sane, sane은 제정신의라고 하는 형용사인데요. who, that is sane, can do such a thing, 원래는 who can do such a thing, 누가 그런 일을 하겠니? who, that is sane이죠. 원래 who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원래는 뭘 써야 돼요? 주격일 때는 또 who를 써야 되죠. 그러면 who is sane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상해서 that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하고 동물이 같이 나올 때는 항상 that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that를 쓸 수 없는 경우에요. comma that, 전치사 that. 이게 나는 that의 특별용법이다 라고 가르치죠. that의 특별용법. that는 특별한 게 되게 많아요. 사람, 사물, 주격, 목적격 다 쓸 수 있는 것도 좀 특별한데 특별히 안 되는 경우 있죠. 안 되는 경우. 이 두 가지 comma that, 전치사 that. 절대 안 돼요. 그래서 this is the house. 이건 집이야. That I live in. 자, 내가 살고 있는. 뭐 which 써도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in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컴마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 what은 아주 독특한 관계대명사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은 다 선행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와가지고 뭐뭐하는 뭐뭐 이렇게 됐는데 관계대명사 what은 앞에 선행사가 없어요. 선행사를 자기가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what은 the thing 다음에 that이나 which를 쓰면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 즉 자 주격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을 때는 뭐다? what이에요. what 속에가 thing이라고 하는, thing이 것이죠. 것. 것이라고 하는 선행사. 그래서 중요한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걸 바꾸면 the thing that is important, the thing which is important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단어로는 what. What is important 하면 중요한 것은 용기야. This is what I want. 자,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앞에는 선행사가 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The thing what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죠.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The thing that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the thing을 빼고 what으로 쓰면 되겠죠. 관계 형용사처럼 뭐 이렇게 I gave him, 나는 주었다, what money I had,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 아주 적게 나오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what의 관용적인 표현. 자 동명사가 됐건 뭐 분사가 됐건 관용적이다 라고 하면 항상 우리는 암기해 주시면 되겠죠. 암기 봅시다. what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에 is 나오면 현재의 상태, 즉 what 주어 was 하면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요. what I am,
현재 나의 상태, 현재 나의 모습은 is quite different from what I was. 과거의 나의 모습과는 매우 다르다란 말이죠. 이때 what I was 대신에 what I used to be. 'What I used to b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과거에 'used to'가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A is to be what C is to D' 하면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Reading is to the mind' 독서와 마음과의 관계는 'What food is to the body' 음식과 몸의 관계와 같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자주 나오죠. What is called, what is called, 또 what they call 해도 상관없고요. 소위 이른바. He is, what is called. 그는 소위 a bookworm, 책벌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what is better, 뭐, 이게 뭘까요? What is better? 한문이. 배우잖아, 한문. 아, 진짜 한문 실력이. 금상첨화죠. 금상첨화. 여건 what is worth는 뭐예요? 그쵸, 설상가상. 안 좋은 일에 안 좋은 일이 겹치는 거죠. 설상, 눈 위에 거기에 서리까지 가 더해진다 뭐 이런 말이고요. 금상첨화는 뭐예요? 금으로 된 상 위에 꽃까지 첨가되어 있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다란 말이죠. 그래서 what is better는 아주 좋게, 더 좋게. 현식은 잘생겼는데 what is better, 더 좋은 것은 성격도 좋다. 뭐 이렇게 된 것이죠. 이란 씨. 현식이는 키도 작가는데 what is worse, 설상가상으로 다리도 짧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나를 이렇게 희생하면서 가르치는 이런 진짜 정말 살신 성인의 자세. 봅시다.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못 들었어? 희생이 아니죠, 그랬지. 희생이 아니면 뭐야? 희생이 아니면 뭐야? 난 너희들이 왜 희생하고 있는데? 희생이 아니라, 응? 희생이 아니고 사실일 뿐이야? Just fact야? 잔인한 것들. 자, 관계대명사의 생략. 관계대명사의 생략 두 가지. 여기 적어져 있죠? 목관대 또는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이 두 가지만 알아놓으면 되는데요. 목관대. 또는 주관대는 생략 못 하는데요.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어요. 타동사의 목적어. The man I met. 내가 어제 만났던 남자는 내 선생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전치사의 목적어. 뭐 이렇게. 주어동사. 이것도 목적 관계대명사죠. 그럴 때는 생략할 수 있고요. 주관대는 생략 못하지만 주관대하고 비동사가 같이 있을 경우. Can you see the girl? 너 그 여자 봤니? 볼 수 있냐? Reading a book. 책 읽고 있는. 이것만 있으면 분사처럼 해석이 되죠. 뒤에서 꾸며주면서 명사를 꾸며주는. 즉, 쭉 가다가 명사가 이렇게 나오고 뒤에 ing나 여기처럼 이렇게 pp가 나와 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다?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 라고 보면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the novel written, 쓰여진 소설인데 which was가 생략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보어 역할을 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고 there is 뭐 이런 것들은 몰라도 돼요. 중고등부에선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합시다. 관계대명사 절에서는 아까 말했던 선행사에다 수일치를 해요. He has a son. 그는 아들이 한 명 있고 who is. 이때 is는 a son이 한 명이기 때문에 이 who가 원래 he를 먹었겠죠. a son이 he잖아요. He is가 나오니까 당연히 a son who 다음에 is가 나오는 거고요. He has two sons. 투사스는 데이죠. 그러니까 여기 아가 나오는 거. 이걸 수일치라고 해요. 잘 봐두셔야 되죠. 근데 간혹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one of 복수명사 있죠. 자, 주영 was one of the boys. 주영이는 소년들 중에 한 명이다. 어떤 who were not eligible. 그를 읽을 줄 없는 eligible 읽을 줄 아는인데 읽을 줄 없는 소년들 중에 한 명. 이때는 선행사가 the boy예요. the boy. 오케이? 그래서 the boy 쓰니까 복수가 수일치를 하는 거죠. 근데 the only one of 복수동사 이렇게 나오는 것은 주영이 the only one of the 소년들 중에 유일한 녀석이야. 읽을 줄 없는. 이때는 선행사가 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하는 거죠.
위에 게더 많이 나오니까 위에 걸 알아두세요. 아시겠죠?여기까지보고문제를내줄테니까한번보시겠습니까?잠시만요.